자, 2023 무신사 무신장 블랙프라이데이가 시작됐습니다. 요즘 계속 느끼는 거지만 저 포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번 불프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 다들 이 불프 할인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무신사 다이아몬드 레벨인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무신사 불프 꿀템들만 싹 다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불프 같은 경우는 무진장 시그니처 랜덤 쿠폰부터 단 1시간의 라이브 특가, 한정판 스니커즈 레플에 각종 명품 성적순 특가까지 볼거리가 역시 쏠쏠한데 매번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저렴하다고 해서 무조건 구매하시면 분명 후회하거든요.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하는 불프 할인템은 바로 기본템입니다. 이런 기본템은 평소에 유행 안 타면서도 클래식이며 주로 무지템 위주 아이템들을 뜻하는데 먼저 무신사 스탠다드 리스타트 다운포포 쇼패딩 재킷입니다. 이번 23 FW 시즌에 나온 무탠다드 가성비 쇼패딩으로 안 그래도 저렴한데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40% 할인되어 7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하답니다. 디자인 자체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굉장히 기본템, 전체적으로 미니멀하면서도 무지 패턴을 자랑하는데 7만원이라는 가격 대비해서 스펙이 굉장히 훌륭해 좀 가성비를 뛰어넘는 초가성비 쇼패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겉감과 안감은 모두 나일론이고 가장 중요한 충전자는 덕담 8:2 비율로 기존 20만원대 타브랜드 쇼패딩과 동일한 스펙을 자랑하고 있고요. 힐파워는 600입니다. 여기다 충전자는 다운 생산 전문 기업인 디봇다운을 사용해서 보다 우수한 품질이 더욱 마음에 들면서 적당히 크롭한 기장감으로 연출되기에 셔츠, 후디 등 다양한 레이어드 스타일링이 용이하니 활용도가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YKK 2A 지퍼는 기본으로 적용되었고 내부 지퍼 포켓 디테일까지 실용적으로 활용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요즘도 필수라고 할 수 있는 밑단 스트링까지 찬바람에 유리도 막으면서 다양한 실루엣을 연출 가능하니 이건 진짜 그냥 맞는 쇼패딩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격도 7만원대라서 부담도 없으니 이번 기회에 유행 상관없이 가죽을 다 가진 초가성비 쇼패딩 원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제품 꼭 주목해주세요. 다음은 인템포 무드의 헤비 코튼 써멀 후디입니다. 요즘 같은 겨울 날씨에 쇼패딩이나 코트 속 이너로 후드티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은데요. 이 제품은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무지 패턴으로 11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60% 할인되어 3만원대로 구매 가능하더라고요. 해당 제품은 저도 초록색으로 갖고 있는데 이 가격으로는 진짜 무조건 이득입니다. 전체적으로 세미 오버핏을 자랑하는데 무엇보다 헤비한 코튼 소재를 사용해서 힘이 있으면서도 탄탄하거든요. 덕분에 요즘 날씨에는 이너를 활용해주시고 뭐 내년 봄 가을에는 단품으로 충분히 스타일리시하게 착용할 수 있으니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컬러는 무려 15가지로 나와서 취향에 맞는 색상 골라주시고 또 재미있는 부분이 후드끈이 따로 없고 메탈 아이렛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이런 부분이 세련되면서도 동시에 유행 상관없이 입기 좋다고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핏감이 호불없이 딱 멋스럽게 잘 나왔으니 이런 무지 패턴의 후드티 검증된 아이템이라서 여러분들에게 더욱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거 진짜 후회 없을 겁니다 여러분. 후디가 필요하시던 분이라면 달리세요. 세 번째 기본템은 키뮤의 코튼 워셔블 하치 벌키 크루넥 니트입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후드티도 물론 이너로 좋지만 사실 겨울에 가장 많이 찾게 된 이너는 누가 뭐래도 역시 니트잖아요. 이 제품은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56% 할인 들어가서 2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키면은 다양한 카테고리를 원래부터 가성비 좋게 잘 만드는데 이번에 더욱 저렴하게 나오니 눈여길 필요가 있더라고요. 이 친구는 제품명에 나와있듯이 세탁기를 편하게 세탁할 수 있고 보풀이도 잘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어서 평소 니트 관리 잘 못하셨던 분들께서도 부담없이 입기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가격이 2만원대라서 이번 겨울만 활용하는데도 충분히 뽕 뽑는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진짜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보시는 것처럼 역시 깔끔하면서도 유행 상관없이 입기 좋으며 신축성이 좀 고밀도 하치 조직으로 편집이 되었어요. 또한 맨살에도 착용 가능한 부드러운 터치감의 포인트고 정말 다양한 컬러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좀 가성비 니트 여기저기 코디하기도 편리한 니트 찾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불파리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필루미네이트의 옵티멀 베이직 셔츠입니다. 오늘의 좀 마지막 기본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캐주얼 무드를 지향하는 필루미네이트 브랜드의 베이직한 셔츠로 오버핏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11월 22일 하루 특가로 58% 할인 23,800원으로 나왔는데 앞서 보여드린 니트보다도 더 저렴하다는 점. 베이직한 아이템답게 깔끔하면서도 시즌 상관없이 언제든 입기 용이한 디자인으로 잘 나왔고요. 좀 사계절 착용이 가능하게끔 옥스포드 할 린넨 버전으로 출시되었으니 여러분들 니즈에 맞게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선택해주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핏감인데요. 착용감이 편하면서도 적당히 오버한 핏감이 굉장히 멋지게 연출되니 체형 보완도 되면서 여기저기 다양하게 코디가 가능하답니다. 또 한 가지는 제품 자체가 오버한 핏감이지만 많이 두껍지도 않다 보니 요즘 날씨 아우터스 이너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은 겨울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뭐 이너로 활용되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품 자체가 물론 퀄리티가 엄청 훌륭하고 오랫동안 입고 다니기엔 무리가 있지만 지금 2만원대로는 분명히 손해보다는 이득이 있기에 기본 셔츠 필요하셨던 분들이라면 달리세요. 이어서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인 취향이 담긴 캐주얼하면서도 스트릿 무드 제품들 한번 소개해드려볼까 하는데 먼저 반스 브랜드의 스타일 36 스웨이드 제품입니다.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스니커즈죠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반스라는 브랜드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이 컨버스 분야는 반스가 더 취향이 맞기 때문에 평소 반스 브랜드를 계속 팔로우하고 있는데 이번 무신사에서 11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55% 할인으로 3만원대로 영입 가능하다는 소식을 보고 이건 진짜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슬림하면서도 깔끔한 디자인의 스타일 36은 비교적 날렵한 인상을 주고 있어서 캐주얼한 무드에서 포인트로 딱 좋은데요. 또 이런 날렵한 실루엣 덕분에 여성분들께서도 굉장히 선호하고요.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반스 플랫폼 제품보다 굽이 낮긴 하지만 이 굽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신 분들이나 가성비 스니커즈 기본적이면서도 근본템만 없으신 분들이라면 스타일 36 진짜 한번 눈여겨보세요. 각종 캐주얼 스포티한 무드에도 찰떡이라서 손이 많이 갈 겁니다. 무엇보다 반스만의 로고가 정말 멋지기도 하고요. 노매뉴얼의 트럭 덕다운 베스트 저희 채널에서 불프 때 노매뉴얼 제품이 또 빠지면 섭하겠죠 여러분. 이 제품
그만큼 요즘 스트릿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찾고 있는 패딩 베스트인데 아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입고 싶더라고요. 11월 23일 하루 특가로 42% 할인 들어가 10만원대 극초반에 영입이 가능한데 엄청 빵빵해서 실루엣이 망가지는 그런 아재 느낌의 패딩 베스트가 아니고 굉장히 세련되면서도 넥 부분도 위로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좀 더 편안하면서도 멋진 무드로 스타일링하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재는 모두 나일론으로 나왔으며 충전되는 RDS 덕담 8:2 비율 충분히 좀 뛰어난 보온성을 자랑하는 아이템이고요. 밑단에 위치한 스트링 스토퍼와 YKK 트위 지퍼를 활용해서 용도에 맞게 실루엣 조절해 주시면 되고 컬러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 글로시 블랙 컬러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글로시 블랙 컬러의 패딩 베스트가 다른 브랜드에서도 쉽게 찾을 수가 없으며 자체적으로 은은한 포인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치트키 멋을 제대로 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 제품도 저도 한번 영입해서 조만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미언 브랜드 서플러스 울 세미언포 발막한 코트 오늘 제가 유일하게 두 번 소개해드리는 브랜드인데 키미언가 그만큼 가성비가 확실한 편입니다. 그냥 저렴하다고 해서 가성비가 아니고 가격 대비해서 전체적인 퀄이나 디자인이 괜찮은 편이죠. 이 친구는 11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60% 할인 들어가서 8만원대로 영입이 가능하답니다. 여러분 원단 스펙을 먼저 소개드리자면 우리 60% 함유되어 있어서 지금 8만원대로는 쉽게 찾을 수가 없다는 점 충분히 메리트가 있겠죠. 여러분 디자인은 비교적 박시한 실루엣과 맥시한 기장감으로 트렌디하면서도 호불없는 스타일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디자인의 발막한 코트는 평소 내가 선호하는 스타일과 상관없이 진짜 어디에나 매치하기 굉장히 편하니까 좀 하나쯤 갖고 계시면 분명 좋은 선택이 될 거거든요. 물론 우리 학생분들이나 20대 초중반 분들에게 말이죠. 컬러는 총 5가지 나왔는데 모두 베이직한 컬러감으로 나왔으며 다양한 후기를 보니 생각보다 따뜻하다고 하네요. 보온성에도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이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생각보다 이게 무겁지가 않다고 해요. 그런 부분도 활동성 부분에서 중요한데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지금 불프 가격으로 구매하시는 거 충분히 괜찮다. 디미트리 블랙의 유틸리티 원턱 파라슈트 팬츠입니다. 베이직한 가성비 제품들을 추구하는 디미트리 블랙에서 이번에 11월 26일 하루 특가로 50% 할인 22,300원에 해당 파라슈트 팬츠를 영입 가능한데요. 이 제품은 M65 필드 팬츠를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세미 와이드하게 풀어낸 파라슈트 팬츠로 여유로운 입체 라인을 통해 와이드한 실루엣이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부터 해당 브랜드의 바람막이나 패딩, 팬츠를 다양하게 입어봤지만 진짜 핏감만 하는 기가 막히게 잘 뽑아내거든요. 다양한 후기를 보니 역시 다들 이 핏에 대한 칭찬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구김도 덜 가는 탄탄한 혼방 소재, 매끄러운 터치감, 여기에 다양한 컬러까지 준비되어 있는데 모두 은은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감인데 지금 한 장당 2만원대 초반대로 나오니 모든 컬러 싹 다 영입해도 10만원이 안 된다는 점. 물론 이런 나일론 소재가 혼방된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얇은 제품들이 대부분이라 좀 더 추워지면 이게 꺼려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팬츠 안에 타이즈를 입어주는 편이고요. 아니면 겨울은 패스하고 봄, 여름, 가을 입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제품은 트렌드 상관없이 입기 좋은 아이템이니까요. 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12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진행하는 무신사 무진장 불프 소식과 각종 꿀템을 소개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딱 필요한 제품들만 속속 영입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